뽑기 시스템 이제 이중화입니다. 간단하게 그 저희 신제품인 C7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 프린터는 현재 오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A4 전용 기종 중에 가장 빠른 기종으로서 칼라는 30매, 흑백은 32매까지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프린터는 일반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그래픽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칼라에 대한 그 조정이라든가 감막값 조정이라든가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린터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LED에 대해서 그 보편적인 레이저와 틀린 LED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LED는 요네 개로 분리되어 있는 광원이 되겠고요. 각 칼라별로 하나의 광원이 되어 있고 장점은 견고하고 수명이 길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계의 설계에는 그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모품 교환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사용하시던 분들이 용지가 걸렸다든가 어떤 기계에 문제가 됐을 때 분해라든가 응급조치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응급조치가 고객이 손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폴로는 지금 토너와 드럼 유닛이 되겠고 이거는 정착기에서 이것도 하나의 유닛 형식으로 해서 내가 고객이 분해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의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던 그 용지 트레이 용지 수용량이 종전에 230매였던 것이 지금 530매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수용량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수동 트레이를 이용했을 때 용지 두께의 그 두꺼운 용지까지 출력을 할수 있는 수동 트레이가 220g까지 인쇄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수동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프린터 중에 그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LCD 디스플레이가 모두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나와 있던 그 판넬 자체 내 버튼 이름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메시지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